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태그도 좀 해주시고 팔로잉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뭐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혹시 하고 싶은 게 혹시 있는지, 예를 들면 체이의 베디 같은 게 또 잘하잖아요. 사실 뭐 하이가 또 잘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네. 둘 다요. 둘 다라고요? 예. 하라니까.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나? 가위바위보 해봐. 스마트부터 하고, CC 하고, 일단 이렇게 그냥 터전하도록 할까요? 네. 아, 좋습니다. 저 우리 막내 입구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다 같이 뮤직 큐빅. 앵콜 공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KBS에 진짜 고마워요. 한 시간 동안 사실 춤추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한국도 저는 너무 어려운데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도 해야죠, 그죠? 네. 자, 멘트 한번 좀 하고요. 네. 멘트! 저희 MC분이 이제 저희 박사 맡기시네요. 네, 저희가 뭐 계속 차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한 시간 이상의 래퍼로 소리도 저희가 꼭 채울 수 있도록 다음 버스킹도 준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제 지나가신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쇼챔피언 또 아리랑TV든 방송활동도 했던 CC라는 저희 큐빅스의 곡입니다. 이 곡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저희 멋지게 물러나고 캄보디아 해외 공연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가기 전에 이렇게 젤리 여러분들 만나고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마지막 무대 하기 전에 지금 마지막 소감이랑 다 얘기하고 마지막 곡 멋지게 하도록 할게요. 우리 귀여운 막내부터. 아, 오늘 처음이긴 하죠. 한 시간 너무 적었고. 아닌가? 아무튼.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캄보디아 가기 전에 솔직히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봐서 너무너무 좋고 저희 또 다음에 또 버스킹이든 행사든 또 그때 또 만날, 그리고 이따가 라이브 꼭 들어오셔야 돼요. 아, 진짜 10시 10시 짱. 좋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키믹스 보러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얇게 입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저 하나도 안 추워요. 앞머리를 이제 앞에 안 보이고 빼고는 저는 다 좋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행복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회전도 많이 있었는데 다들 너무 잘해줘가지고 까먹는 정도네요. 저희 잘 다녀오도록 할 테니까 2024년 아직 3분의 1도 다 안 됐거든요. 맞아요. 나는 2024년 동안 우리 팬분들 또 재밌는 추억 많이 썼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권쟁이로 멋진 공간이 있는지 몰랐어요. 와, 뭔가
되게 멋있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음에 또 다른 공간에서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CC 출발해볼까요? 다같이 뮤직 큐!